저는 보름달이 뜬 밤을 좋아합니다. 밤거리를 밝히는 저 달빛, so romantic. 그래서 제 오랜 목표가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달밤에 데이트하는 건데요. 저기요, 혼자 오셨어요? 저랑 만두 먹으러 가실... 서울 한복판의 늑대인간. 달은 동양에서는 운치있고 낭만있게 표현되는 반면 서양에서는 기이하고 섬뜩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달빛을 받고 흑화해서 괴물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아, 이 미친놈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의 그양만두는 달에 관한 문화사입니다. 여러분은 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유지스의 하이보이 떡방아 찢는 토끼가 떠오릅니다. 대부분의 동양권에서는 달 표면에 있는 무늬를 보고 토끼를 떠올리는데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토끼는 떡방아를 짓는데 중국 토끼는 약초를 빻아서 불사약을 만든다는 것. 토끼가 어쩌다 달에 살게 됐는지도 여러 버전의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그중 하나만 소개해보자면 옛날 옛적 토끼와 자칼 수달 원숭이 앞에 거지 한 명 이 나타나 구걸을 했습니다. 요즘 애들답지 않게 심성이 고왔던 이 동물들 거지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죠. 원숭이는 나무에서 과일을 따오고 수달은 물고기를, 자칼은 도마뱀을 잡아왔는데 줄 수 있는 게 풀떼기밖에 없었던 토끼는 자신을 구워먹으라며 모닥불에 뛰어들었답니다. 그 순간 거지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알고 보니 힘숨진이었던 이 사람, 동물들의 인성을 시험하기 위해 거지로 변장한 불교의 수호신 제석천이었습니다. 토끼의 희생정 정신에 감동받은 그는 모든 사람이 이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토끼를 달에 집어 던져버렸다. 토끼야, 그곳에서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단다. 동양권 국가들은 보편적으로 달을 좋아했습니다. 그중 유독 달에 환장을 했던 중국. 고대 중국인들은 작은 별에 비해 크고 밝은 달을 관측하면서 천문학적인 지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자연스럽게도 달은 그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죠. 유교 사상에서는 바람직한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달을 닮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영향이 있었는지 우리나라에서도 달을 좋아라 하는데요. 초승달이 차올라 보름달이 되고 다시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씨앗을 뿌려 곡식을 수확하고 다시 씨앗을 뿌리는 농사일과 닮았다는 과몰입까지 시전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보름달이 뜬 밤에는 도깨비와 귀신들이 나돌아댕기지 못했다는 것. 귀신은 달이 기우는 금은밤에야 나타나는데 이건 사람들이 달빛이 없는 깜깜한 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생겨난 귀신의 설정값이라고 하죠. 음양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태양에 대한 숭배의식이 강했습니다. 여기에 낮은 신이 지배하고 밤은 악마가 지배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태양에 비해 달이 뒤처졌다, 보름달이 뜨면 막 마녀들이 나타나서 흑마술을 행한다, 이런 여러가지 괴담이 생겨났죠. 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단어에서도 나타납니다. 달을 뜻하는 영단어인 루나에서 파생된 루나틱이라는 단어는 달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미치광이라는 뜻인데요.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순수하게 돌아버린 이 괴짜 캐릭터의 이름도 달을 뜻하는 루나 러브굿입니다.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달과 미치광이가 연관지어진 건 고대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사상을 이어받은 유럽인들은 사람이 달빛을 받으면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뇌뇌망상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 설화가 바로 늑대인간. 중세 유럽에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마녀 사냥이 벌어졌다면 남성들 사이에서는 늑대인간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형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실제로 1589년 피터 스텀프라는 사람이 늑대로 변신해서 사람을 해쳤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늑대로 변했다는 건 당연히 개뻥이었고요. 사실 늑대인간 설화의 배후에는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타 종교나 토속 신앙을 이교도로 내몰아 박해했습니다. 소수민족에서 내려오는 설화나 태양, 달, 물 등의 자연을 믿는 사람들도 사탄이 들렸다는 이유로 회초리질을 했죠. 일각에서는 토속신앙이 조져지는 이 과정에서 늑대인간과 보름달의 이미지가 합쳐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 유럽인들이 역대급으로 무서워했던 달은 아이유의 스트로베리문 아니 새빨간 블러드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붉은 달이 뜨는 밤에 주술을 관장하는 여신인 헤카테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는 얘기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카테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하늘에 붉은 달이 뜨면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붉은 달은 개기월식 때 볼 수 있는 자연현상입니다. 굴절된 태양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짧은 파장의 빛은 사라지고 붉은 빛만 달에 닿아 반사되어 보이는 거죠. 달이 정신병을 유발한다는 믿음은 지금도 서구권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달 영향론을 믿는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면 인간은 이유 없이 발작을 일으키고 광견병에 걸린 개들의 공격성이 강해진다고 주장하는데요. 달의 인력이 지구에 영향을 끼쳐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걸 조석현상이라고 하죠. 인체의 70%도 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달이 우리 몸에도 조석현상을 일으켜서 정신착란을 일으킨다는 논리인데 언뜻 들으면 그럴듯 하지만 이건 전부 개소리. 달이 인체에 미치는 힘은 엄마가 아이를 낳는 힘의 1200만 분의 1 수준으로 무시해도 될 만큼 극히 적은 양입니다. 아니 근데 비교적 최근까지도 서구권에서는 보름달이 뜨면 응급실과 경찰서가 바빠진다, 달빛이 피를 멈추지 않게 해서 수술이 어렵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1985년 유사과학이라면 참지 못하는 미국의 심리학자 두 명이 보름달과 사건 사고의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냈습니다. 놀랍게도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관련 없음. 이 외에도 여러 번의 연구가 있었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달에 관한 썰은 전부 방구석 스타쿠들의 음모론이었던 겁니다. 물론 달에게 신묘한 힘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게 밤하늘의 달은 유난히 밝게 빛나죠. 보름달은 가장 밝은 별로 알려진 시리우스보다도 1만 배 이상이나 밝습니다. 그런데 달은 별처럼 스스로 빛을 내뿜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낸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간접조명인 셈인데 간접조명 특 지리는 분위기. 이런 이유 때문인지 달은 사랑을 속삭이는 문학과 예술 작품 속에 단골 소재로 등장합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책을 번역할 때 I love you를 달이 예쁘네요 라고 표현하면서 달을 사랑에 비유하는 게 유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시 한번 사랑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저기요, 혼자 오셨어요? 달이 참 예쁜... 아 이제는 뱀파이어냐? 여러분 안 생겨요.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